15번. 다음 그림에서 5가 삼각형에 뭐라 그랬니, 얘들아? 외심. 자, 이렇게 얘들아, 외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이 이렇게 한쪽은 외심이었고 한쪽은 내심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외심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여러분이 다 머릿속으로 뭐 해봐?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 내용들이 다 뭐가 돼야 돼?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가 있어. 에? 자, 여기 보자. 15번에 1번 문제 볼게요. 자, 얘가 지금 외심이니까, 외심은 우리가 뭐부터 찾는 게 중요하냐? 어떻게 합동인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해. 어떻게 합동입니까? 이렇게 합동이죠. 그래, 안 그래? 네. 어서 와. 자, 그 다음에 이렇게가 합동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이렇게가 뭐가 되는 거니? 합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어쨌든 간에 사실 얘는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자, 두 개 중에 당연히 하나씩만 더하면 우리가 몇 도인가 알 수가 있습니까? 90도인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럼 x 더하기 65가 90이 돼야 되니까 x는 뭐가 된다? 25. 25구나.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 풀 때부터 하나하나 여러분이 모아야 돼? 복습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이 친구도 지금 외심이고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다면 얘는 이렇게가 뭐가 되더라? 합동이 되겠지. 합동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니? 20도. 20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외심은 꼭지각과 외심각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몇 배? 2배. 두 배였지, 그냥. 그러니까 얘가 몇 도? 55도니까 X는 몇 도가 된다? 110도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여기 볼게요. 자, 이 A라는 각이 지금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얘가 뭐니? 외심이잖아. 그래, 안 그래? 외심이면 얘를 X라고 하면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 얘들아? EX가 된다는 거죠. 꼭지각의 두 배가 외심각. 오케이? 그러면은 뭐 130을 2로만 나누면은 X라는 거는 뭐가 돼야 되겠어? 65. 65도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한번 풀어봐라. 라고 나와 있어. 1번 문제가 이거야. 2번 문제가 65도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외심은 얘들아, 뭐야? 여기 있는 외접원이 이렇게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엥? 좀. 이거 또 안 될 것 같아. 아쉽습니까? 안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얘네들은 다 뭐야, 얘들아? 반지름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y라고 한번 해보면 얘도 뭐가 되겠니? y가 되겠지.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132이니까 이 y는 뭐가 돼야 되겠어? 25. 50이 돼야 되겠지. 네. 이 y는, 그치? 네. 결론적으로 y는 뭐가 돼야 된다? 25.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두 문제 다 풀어봤고요. 자, 일로 넘어가 볼게요. 내심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내심도 우리가 뭐 체크해보지? 합동인 거 한번 체크해보자, 알겠지? 내심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합동이라고? 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볼게. 이렇게. 오. 그어보고요. 잘 그리죠? 오. 와, 역시 기계의 힘. 아니야, 내가 그린 거야. 역시 삼성. 자, 그러면 얘네끼리 뭐라고, 얘들아? 합동. 네. 얘네끼리 뭐라고? 합동. 합동. 얘네끼리 뭐라고? 합동. 합동. 이런 얘기야. 네. 알겠지? 네. 일단은 얘는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된다? 90도. 90도가 돼야 된다. 우리 여러분이 조금 전에 배운 거 다 알고 있으면 교과서에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 말고는 그냥 다 풀려버려. 진짜 쉬워.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와. 자, 그러면 얘네들은 두 개 합치면 몇 도가 되겠어? 55. 55 더하기 x가 몇 도라고요? 90. 90.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35. 그렇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 지금 x가 몇 도냐?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 x가 몇 도냐고 하면은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면 얘가 26이면은 여기. 선생님, 얘를 한번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지? 네. 일단 그럼 얘들아 A는 얘네 둘이 더한 뭐가 되는 거니? 56 더하기 A가 뭐가 됩니까? 90. 둘 중에 하나씩만 이렇게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9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A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34. 34가 되겠죠. 맞죠? 네. 그런데 얘는 어디가 합동이 되는 거니? 이렇게 합동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A면 얘도 뭐가 되는 거니? 네. A가 되고 X라는 친구는 A 더하기 A 즉 이거의 몇 배? 두 배. 오케이.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네? 아, 너 18번이야? 15번인데요. 어, 근데 자, 18번 봅시다. 여기 봐봐. 어, 지금 이 각을 구하라고 했지, 얘들아? 네. 이각 어떻게 구하지? 얘를 X라고 해보자. 뭐라고? X. 그러면 여기 있는 110이라는 거는 얘가 만약에 외심이라면 그냥 2배. 그쵸? 근데 내심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90에다가 이거의 얼마? 절반. 절반. 절반이니까 당연히 2분의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이게 더 좀 보기 편하죠? 네. 자,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니? 110 이렇게 되겠지. 외심은 몇 배? 두 배. 오케이? 네. 내심은 뭐라고? 90 더하기 2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야. 외심은 몇 배? 두 배. 내심은 90 더하기 반절. 오케이? 응. 그래서 90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x가 20이 되니까 x라는 친구는 2분의 1 넘어가면 뭘로 넘어가? 2로 넘어가지. 답은 뭐가 되겠니? 40.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호가 A, B, C에 뭐라 그랬어 얘들아? 외심했어. 외심. 외심이면은 자 당연히 여러분이 그냥 삼각형 원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아. 외심이면 당연히 삼각형 어디에 그려지는 거니 얘들아? 바깥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내심이면 어디 그려지는 거고? 안에 그려지는 거고. 네. 그래 보면은 자연스럽게 X. 저거 잘못된 거 40 아닌데 저거. 어디가? 저거 18번 아닌데요? 19번. 어, 그 18번 아닌데요? 그거 봐. 30이라. 뭐가? 아니 60. 60이라고? 아니, 아니 어쨌든 아닌데? 뭐가 아니라고? 뭐. 빼면. 나? 19번 하고 오실게요. 잘 보세요. 네, 20번까지 하면 안 돼요. 너무 애매한데. 아. 네, 20번까지 할게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이거 뭐예요 얘들아? 반지름. 오케이? 네. 얘도 뭐가 되는 거니? 반지름.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X는 얼마인 거 알 수 있겠어? 8인 거 알 수 있겠지. 얘들아 도형은 여러분이 많이 그려보는 게 유리합니다. 많이 그려보면 익숙해져. 알겠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냥 안 그리고도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X는 8이 되는 거고 Y는 뭐가 되냐라고 봤더니 자, 얘가 지금 외심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외심은 누구하고 누가 합동이 되는 거니? 그렇지. 이렇게 그었을 때 얘네가 합동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가 28이니까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28도. 그렇지. 28이다. 또는 이거 뭐 생각 안 해도 여기에서도 만들어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도형은 뭐가 되는 거니?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얘들아 외심하고 꼭지점으로 만들어지는 이 1번 삼각형이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2번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3번 삼각형은 모두 다 뭡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그대로 뭐가 되는 거니? 그치. 적용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20번 문제 넘어갑시다. 얘 뭐라 그랬어요? 내심. 내심이면 얘들 어떻게? 이렇게가 합동. 그쵸? 네. 이렇게가 합동. 이렇게가 뭐라고요? 합동. 그러면 Y는 뭐인 거 알 수 있어? 34인 거는 뭐 금방 알 수 있겠지. 합동이니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맞죠? 네. 그러면 이 길이가 이 길이나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 뭐니 얘들아? 반지름으로 똑같아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x는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외심 5에서 세 변에 내린 수선의 바늘은 이렇게라고 하자. 삼각형 뭐의 둘레를 뭐라 그랬어? ABC의 둘레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이 이제 뭔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게 뭐야? 외심이야. 그래 안 그래? 네. 외심은 얘들아 어떻게 합동이라고? 얘하고 얘가 합동, 얘하고 얘가 합동, 얘하고 얘가 합동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란 데서 잘 보세요. 되게 쉽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니? 4cm. 얘도 뭐가 되겠어? 4cm. 얘는 뭐가 되겠어? 5cm. 이것만 더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어? 26cm 하면은 끝납니다. 되겠습니까? 네. 되게 쉽죠? 네. 자, 두 번째 24번. 자, 여길 좀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얘가 지금 외심이라고 그랬죠? 얘들아,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다 이게 뭐라고 얘들아? 같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원을 그려보시는 게 더 좋다고. 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원을 그리면 당연히 이거 세 개는 우리가 뭐인 거 알 수 있어? 같은 거 알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외심이 얘들아 어디 있어? 빗변에 중점에 있지? 외심이 얘들아 예각삼각형이고요 직각삼각형이고요 둔각삼각형에 따라서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직각일 때만 빗변의 중점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빗변, 어떤 선 위에 만약에 외심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대놓고 뭐란 얘기야? 얘가 90도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보시면 얘가 50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몇 도가 되겠어? 50. 50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니? 40이 되는 거는 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겠네. 됐습니까?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6번. 아니, 진짜 안쓰 말하실 때마다 약간 되게 자, 갑시다. 네. 얘들아, 이거 잘 봐봐. 꼭지각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내심각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죠? 아, 네. 같은 방향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꼭지각으로 보면 이게 당연히 뭐가 되겠어? 네. 내심각이 되겠지. 네. 이해되겠습니까? 같은 네. 방향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네. 얘가 만약에 꼭지각이라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네. 내심각이 되는 거고. 같은 방향. 네.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얘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114라는 친구는 90 더하기 뭐가 되겠어? A 이렇게 되겠지. 왜? 꼭지각의 절반. 되겠습니까? 맞죠? 얘하고 얘가 같잖아. 두 개가. 그래 안 그래? 네. 얘가 A면 얘도 A일 거 아니야. 그럼 꼭지각은 뭐가 돼? 꼭지각은 2A가 되겠지? 근데 그 10이 2분의 그러니까 꼭지각이 2A니까 90 더하기 꼭지각의 절반이니까 A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꼭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외심, 내심. 외심은 그냥 뭐라고? 꼭지각의 몇 배? 두 배. 내심은 90 더하기 꼭지각의 뭐라고? 절반.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얘를 A라고 했으니까 얘도 A가 되겠지. 그럼 꼭지각이 뭐가 되는 거니? 2A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114라는 이 내심각이라는 거는 90 더하기 꼭지각의 절반이니까 A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A라는 친구는 90이 넘어가면은 20 뭐가 되는 걸 수가 있겠어? 4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27번 한번 봐봐.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고 아주 출제율이 높은 문제입니다. 27번.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A
AD2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치? 네. 어,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맞죠? 네.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성질이 있어. 자, 지금 얘하고 형은 뭐라 그랬니 얘들아? 평행. 평행이라고 그랬지? 네. 평행이면 여러분이 생각나야 되는 게 뭡니까? 억각 동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그어 보시면 어? 이각과 이각이 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각과 이각은 또 뭐가 되는 거니? 같은 거지 두 개는. 네. 왜 그냐면 내심이라는 게 뭐야? B라는 각을 2등분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두 개는 같고 그 다음에 Z자에 의해서 너도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같겠네. 되겠습니까? 네.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하고 누가?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같아지겠지. 똑같은 의미로. 네. 됐지?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 둘레 길이를 구할 거거든? 그럼 삼각형 둘레 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누구를 더하는 거니? 얘를 더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얘를 더하는 게 맞죠? 얘를 더하는 거 맞죠?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뭐 합니까?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그냥 이렇게 하고 뭐 하겠어? 같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길이하고 이만큼이 생각한 둘레가 되겠지? 그런데 얘하고 얘가 뭐해?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는 그냥 이렇게 줄 한 줄 이렇게 하고 뭐가 되겠니? 같은 거 알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삼각형이 AD2라는 삼각형의 이 둘레 길이라는 거는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인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 더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아하. 되게 쉽지요? 네. 아,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니? 29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친구는 얘들아 뭐야? 지금 I잖아? 네. 참고적으로 얘들아, 이 외심은 O고 내심은 I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심은 아웃 포인트야. 이렇게. 그래서 O라고 보통 우리가 하고 내심은 인 포인트 해가지고 I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O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외심을 말하는 거고 I가 나오면 내심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니? 네. 자,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저번에 뭘 구하라고? 반지름의 길. 그럼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라는 거는 자, 뭐 이 길이 이런 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봤더니 아까 공식이 하나 있었죠.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삼각형의 뭐는? 넓이는 누구는? 넓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했지?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삼각형이 뭐라고요? 둘레라고 얘기했었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뭐가 등장을 하니까? 반지름이 등장을 하니까 이 식에다가 우리가 한번 뭐 해보자, 맞춰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나는 뭐를 구해야 돼?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넓이를 구하니까 얘는 얘가 지금 뭡니까? 직각이죠? 네. 직각이니까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얼마 곱하기? 12 곱하기 얼마? 5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삼각형이니까 얘가 밑변 곱하기 얘를 높이로 보면 되는 거잖아. 네. 맞죠? 네. 자, 이 친구는 누구하고 똑같냐?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둘레 길이니까 이거 세 개를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더하는 거가 되겠네. 그러면은 25에다가 오니까 뭐가 되겠어?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2분의 1하고 2분의 1 약분하고 그 다음에 5하고 30 약분하면 얼마니? 6이 되겠지? 6하고 12 약분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는 R만 남고 여기는 뭐만 남습니까? 2 이렇게 남겠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반지름은 얼마라는 얘기야? 2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도전 문제 한번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Q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야.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뭐 누구하고 누가 같냐면 AB하고 AC하고 같다는 얘기지. 얘하고 얘가 같다 이런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AB하고 AC가 12로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얘가 뭐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너라는 각과 좀만 크게 해볼게. 너라는 이 각과 이 각이 일단 뭐하다는 거니?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할 수가 있냐면 이게 지금 같다라고 했잖아. 네. 이등변이니까 얘가 AC가 12라면 AB가 얼마가 되는 거니? 12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cm. 6이 되고 얘도 뭐가 되는 거야? 6. 6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냐면 여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작은 삼각형 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삼각형 얘하고 선생님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 여기서 자, 이 각과 이 각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같아요. 같겠죠? 네. 뭘로 같습니까? 막곡절로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쓸게요. 얘는 뭘로 가냐? 막곡절 각이야. 자, 그러고 얘가 지금 90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막곡절 각을 여기를 그냥 네모라고 한번 A라고 해볼게. A 뭐라고? A라고. 알겠지? 그러면 A하고 점하고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90도. 90도가 되겠지. 그치? 맞죠? 얘가 90이니까. 자, 이 파란색 삼각형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 얘가 지금 얼마? 90도죠? 네. 얘가 지금 점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점하고 얘하고 더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 90도. 90도가 돼야 되겠지. 얘가 90이니까.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서도 뭐가 돼야 된다고? 90도. 90도가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빨간색 이 점하고 A하고 두 개를 더했더니 얘가 뭐가 됐어? 90도. 90도가 됐잖아. 네. 근데 여기는 점이 있지? 네.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 네. A가 돼야 된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얘가 A라는 거.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여기가 뭡니까? A예요. 얘도 뭐가 됩니까? A가 되겠지? 그럼 지금 이 두 밑각이 뭐가 된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두 밑각이 똑같으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 같은 걸 알 수가 있겠지. 되겠어? 그런데 지금 이 AM의 길이가 얼마야? 6. 그러면 당연히 AQ도 뭐가 돼야 되는 거니?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지금 뭘 구하라는 거냐면 AQ의 길이가 얼마냐? 이걸 지금 나에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6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니까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해 놓읍시다. 알겠죠? 자, 3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 색칠된 이 두 각의 크기가 지금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 맞죠?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X라고 한번 해보고요. 얘를 X라고 해보고, 이 각을. 자, 이 각은 선생님이 Y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각은 A.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이게 지금 뭐니까? 내심이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B라고 하면 얘도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네.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우리는 뭘 구하냐면 내가 지금 퀘스천 목표는 뭐냐면
x 더하기 y가 얼마냐? 이게 지금 내 미션이야. 맞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78은 몇 도가 돼야 돼? 자, 2a 더하기 2b 더하기 78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180. 180이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되시겠죠? 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일단 그러면 78부터 넘기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 102가 되겠네. 네. 그러면 2a 더하기 2b가 얼마라는 얘기니? 네. 102란 얘기지? 네. 자, 2로 한번 이렇게 나눠 볼게요. 2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는 뭐가 되겠어? 5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 A 더하기 B는 51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준비가 좀 됐습니다. 이제 시작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시작해 볼 거냐면 이렇게 삼각형 보이시죠? 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빨간색 삼각형을 1번이라고 하고 파란색 삼각형을 2번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삼각형부터 우리가 한번 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x 더하기 a 몇 개? 2개. 2a 더하기 여기 b 몇 개? 1개. 이렇게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몇 도라는 얘기니? 180. 180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삼각형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y 더하기 뭐 더하기? y 더하기 여기 a 몇 개? a는 하나. b는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겠죠? 2b 얘는 뭐가 되겠어? 180. 180이 되겠지. 자, 이제 다 했어. 자, 이거를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해볼 거야. 뭐 해볼 거라고? 더해본다고 이렇게. 자, 더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x 더하기 y가 나올 것이고 자, 2a하고 a 더하니까 몇 a입니까? 3a. b하고 2b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3b. 결론적으로 얘를 3으로 묶어보면 a 더하기 뭐가 되겠니?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180, 180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6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자,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뭐야? x 더하기 y라고. 나는 이걸 지금 구할 거니까 얘만 구하는 얘 구할 거지. 자, 근데 선생님이 a 더하기 b 구했어 안 구했어? 구해놨네. 51이라고 여기다가. 결론적으로 얘가 51이고 3 곱하기 51 이 친구를 좀 먼저 해볼게. 알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53. 15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x 더하기 y 더하기 153이라는 게 뭐가 된다? 36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153만 뭐하면 넘어가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x 더하기 y라는 친구는 360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 207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최종적인 x 더하기 y 값은 얼마가 되냐? 20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 문제는 확실히 조금 어렵죠. 미리미리 그냥 반복해 놓으세요. 중단원마다 도전 문제가 3, 4문제씩 있고 이게 나중에 쌓여서 아마 15문제, 20문제 넘어가 버리면 한꺼번에 하면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딱 3문제밖에 없잖아. 이 전에 것까지는 할만 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31번을 좀 보면 얘는 자 키워보고 자 이 각을 한번 지금 구해봐라 이런 말이거든. 이 각을 지금 외심하고 내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섞여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각이 27도죠?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27도. 27도가 되겠지. 합동이니까, 그쵸? 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0이지? 네. 그러면은 40은 지금 뭐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27이고, 얘가 27이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거, 다 아니구나. 얘들아 여기 봐봐.
이게 이건 지금 내심 이건 지금 내심이지. 네. 그러면 내심은 얘들아 뭐니 각이 이등분이지.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이치를 어려워. 자 이만큼은 각과 이만큼은 각이 뭐하겠어? 같겠지. 그쵸?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은 게 지금 뭐니 얘들아 내심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당연히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지금 40이잖아. 네. 그러면 얘가 27이지.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얘는? 13. 그렇지. 자, 쉬어보고. 이 친구는 뭐가 된다고? 13. 1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13 이렇게 이 각.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얘네가 80이잖아 네. 그럼 여기가 뭐가 이만큼이 뭐가 돼야 돼? 80, 160이 되겠지. 네.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뭐야 외심이잖아. 네. 외심이니까 여기 있는 이만큼의 각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80이야 그러면 얘는 외심이니까 두 배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고? 160이 돼야 돼.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은 얼마씩 나눠 가지면 되겠어? 180에서 160을 뺐어. 180에서 160을 빼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20. 20이 남죠? 네. 이 20을 갖다가 반반 나눠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10도. 10도 되고 얘도 뭐가 되겠니? 10도. 10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어떻게 보냐면 다 끝났어 이제. 자 이거 하나만 눈에 보이시면 돼.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눈에 보이시면 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눈에 보이시면 돼. 자 이 각이 몇 도죠? 37도. 그쵸 37도죠. 네. 맞죠? 이 각은 몇 도죠? 27도잖아. 아. 이 각은 27, 그치? 네. 그러면 아. 구하려고 하는 지금 무슨 각이라는 거는? 이 각이라는 거는, 이 각은 삼각형 이거와 이거 두 각의 나머지 하나의 외곽과 똑같겠지? 네. 맞니? 네. 쌤 이거 얘기했었죠? 삼각형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얘가 A고 얘가 B면 얘가 뭐가 돼? A 더하기 B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얘가 지금 37이고 얘가 27이야. 그러면 이 친구라는 건 결론적으로 37하고 27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64. 64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한 번만 더 이거는 복습해 줄게요. 금방 해 줄게요, 복습. 다시 봐봐. 자, 일단은 결론부터 딱 짚고 가면 좀 편할 것 같아.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삼각형에서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얘다라는 걸 이용하겠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됐습니까? 어, 그러니까는 두 개를 더한 게 얘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뭘 알아야 되냐? 얘는 지금 27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만 알면 돼? 이 각과 이 각만 알면 되겠지. B라는 각만 알면 되겠지. 그런데 이 각은 누구로 알 수 있어? 27. 27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가 외십이니까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작은 각, 이 각만 나는 알면은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i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i의 반절이 얼마가 되는 거니? 40. 40. 근데 i라는 거, 내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잖아. 네. 그러니까 반절이 40인 거를 보니까 a라는 각은 몇 도가 된다는 얘기니? 80도. 80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a각이 80이 되면 여기 있는 이 각은 몇 도가 되는 거니? 160도. 그렇지. 160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180에서 160을 뺀 20을 갖다가 얼마씩? 10씩 나눠가지는 데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B라는 각이 27하고 30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37도가 된다는 얘기고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얘는 이 27도라는 각과 어떤가 37도라는 이 두 개를 모아 놓은 거 더한 게 최종적인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